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제가 직접 경영하는 반석꽃 농장 전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 시간, 겨울에 월동하는 바이솔 다육이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이솔 다육이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벨벳도 있고, 여러 가지. 까라솔도 있고, 종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저도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전문적인 다육이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제가 화분, 히아신스니, 각종 허브니, 분화류를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내년에 봄에 지금 뿌리는 이렇게 약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는 조금 내렸어요. 이제 완전히는 자리 안 잡았지만 좀 내렸는데, 이것을 봄에, 2, 3월 되면은 직접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택배로도 하고 노컬푸드에 납품하려고 이렇게 이런 포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해서 1,000원씩 하려고, 1,000원 다육이 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런 건 작은 건 두 개도 심어놨네요. 하나도 심어놓고 두 개도 심어놓고 했는데, 이 포트 검정 포트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1,000원씩 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천원 다육이 하려고 바이솔도 천원 다육이 하려고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 다음에 검정 포토로도 일반 다육이들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러한 것들도 한 개도 심고 두 개도 심고 이것도 천원씩 하려고, 천원 다육이 하려고 이렇게 아래 올해 좀 이렇게 번식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천원씩 하려고. 바이솔을 많이 겨울 월동하니까 바이솔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솔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조금 오래,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요. 조금 10cm 포트는 막 두 개, 세 개 심은 것은 10cm에 이런 것들은 이제 2,000원씩 이렇게 판매하려고. 봐봐. 두 개, 세 개, 이제 좀 뿌리가 내려야겠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라솔도 색깔이 좀 이쁘죠. 이렇게. 10cm부터는 제가 2,000원씩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이제 종자로도 있고, 이쪽은 좀 풀이 좀 나네. 자리는 잡았지만, 바이솔 다육이, 1,000원 바이솔 다육이 하려고, 다양하게, 이렇게, 큰 것들은 2,000원도 팔고, 이런 것들은 다, 아까 말했듯이, 색깔이 좀 나기도 하고, 뿌리가 박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봄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은 1,000원씩 하려고, 봄에, 지금 심어놓은 거, 크고 있는 상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